오늘은 왼손 다 닫고 시작하는 거. 봉선화 현정, 엽전 열단양, 방랑시인 김사관, 뭐 돌려줄 수 없나요 같은 거는 전에 해드린 하나, 장록수 하나 누르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세 개 닫고,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네 구멍은 솔로 시작하는 거, 시로 시작하는 거, 레로 시작하는 거, 그거 세 개밖에 없죠. 그러니까 그게 G 코드의 솔, 시, 레, 주, 사마음이란 얘기지. 시작하는 음은 끝나는 음은 무조건 왼손 닫고 끝나는 거지. 이게 솔이란 얘기지. 근데 하나의 그 이제 이론적인 문제고, 이제 오늘은 이제 왼손 다 닫고 시작하는 거예요. 하나 누르든지 오른손 왼손 다 누르든지 어차피 구멍 열고 닫는 거는 네 구멍만 움직인다는 얘기지. 그럼 지금부터 네곡 시켜서 제가 차례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엽전열단장부터 2절은 꿈놈 좀 넣고 비브라토 넣고 좀 맛있게 불고 폼나게 본다는 얘기죠. 이것도 손가락을 보면은 네 구멍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똑같습니다. 다음 곡은 봉선화 연정, 현철 씨 노래 봉선화 연정. 한번 아팠다가 한 며칠 전에 제가 텔레비에서 봤는데 그 뭐 대담도 하고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. 이제 현철 씨도 아픈 거를 빨리 캐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봉선화 연정 여자 키로 해드리겠습니다. F키 샤바나. 네, 이런 노래 전주구 간주구 간에 전부 다 이것도 구멍 4개로 돼요. G
전간주가 전 보통 어. 노래 전체가 구멍 4개로 되면은 잔주, 간주, 전주도 다 구멍 4개로 돼요. 그걸 보 이제 모음법, 영어로 펜타토닉 스케일이지. 이 곡은 그러니까 개명으로 따지면 레미솔라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. 방랑시인 김삿갓, 방랑시인 김삿갓 노래 아시죠? 네. 또 요것도 또 샤바나, 샤바나죠. 악보로 해서는 샤바나고 구멍 4개, 왼손으로 다 닫고 구멍 4개야 무조건. 요거 하나 누르고 니라라리라 니라라리라. 넣고 비브라토도 넣고 재밌게 불어야죠. 1절은 찾기 좋게 딱딱하게 불었지만 재밌게 불어야죠.
다음에는 조경수 씨 노래지. 조승우 그 영화배우 아버지. 그 양반이 최현 씨하고 이렇게 텔레비 나갈 때 제가 TBC에서 쇼는 즐거워해서 그 같이 방송국에서 일한 적 있습니다. 저는 오래 안 있었어요 방송국에. 돌려줄 수 없나요를 모셔드리겠습니다. 괜히 방송국 나간다고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. 제가 악보를 못 봐서 40일 만에 잘렸습니다. 이봉조 선생님한테 미안합니다. 오늘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는 해 뜰 날 또 만났나요? 비 내리는 영동교 이정표 없는 거리 청춘의 꿈. 그럼 오늘을 해 뜰 날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. 쨍해고 해 뜰 날 그거 해드리겠습니다.
옥타브 내리고 하고 옥타브 올려서 랩도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다음에는 또 만났네요. 비 내리는 영동교 이정표 없는 거리 청춘의 꿈. 이제 오늘은 요것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작한 거는 솔부터 이거부터죠. 왼손부터 시작한 거지. 처음에 시작한 건 레로 시작했다가 시로 시작했다가 솔로 시작했다가 모든 게 요 솔, 시, 레 이외에는 시작하는 음이 없어요. 끝나는 음은 솔이지만 이렇게 이론적인 얘기죠. 이게 악보로 봐서는 F 스케일이야. 반주기는 우리는 테너보다 한 음이 얕으니까 우리는 F를 한 음을 높이 부르는 거야. 엘톤은 원음보다 한 음 반이 높으니까 엘토 저 피아노가 도를 딱 치면은 도시라를 불러야 되고 엘톤은 우리는 피아노로 도로 치면 레로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F 스케일은 우리가 G 스케일 샵 하나로 보는 거죠. 자 이제 네 구멍짜리를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올려드릴 게 있는데 지금 내가 한 64곡을 다 이제 올려드리잖아요. 그럼 그 중에서 잘 되시는 거 한 10곡만 내가 편한 곡만 꼭 하셔가지고 꼭 손가락 네 개를 꼭 습득을 하세요. 저도 이렇게 수고한 걸 봐서라도 근데 이게 헛쓰다가 말아 약간 까다로우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구멍 네 개만 하다 보면은 아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안 되는데 끝까지 잡고 누르는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셔야 돼. 레미솔라시 레미솔라시 따져 보면 쉽잖아. 그게 터득이 되면은 안 보는 훈련이 돼요. 그러면 악기가 자꾸 얘기하지만 이게 얕보게 된다는 얘기. 이걸 얕보면은 재미있고 이 악기가 쉬워 앞부분.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자 한 번 더 왼손으로 시작하는 거 네 곡 모셔드리고 또 딴 곡도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